안녕하세요, 염채불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일러메이드 스텔스2 런칭 행사에 왔는데요. 안전하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프라이빗하게 진행하는 행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스텔스 카본 페이스의 그 겹처럼 쫙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네요. 기존의 테일러메이드 역사적인 브랜드 모델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네요. 이렇게 오늘 테일러메이드 카본 2023 런칭 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 런칭 쇼 한번 즐겨보시고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화면은 PJ 투어에서 직접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스텔스2 제품의 가장 크게 포커스한 부분은 바로 관용성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카본 페이스는 26g이었으면 올해 출시하는 스텔스2의 24g의 카본 페이스가 되면서 관용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더 많은 카본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는 카본. 그리고 소리도 좋아하신다고. 너무 좋아. Drive you can find, so I think a drive you can find with Stealth 2 will be very common. So thanks for having me.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무척 감사합니다. Yeah, hello. It's great to be here with you guys. Like I said, I wish I could be there in person, but maybe some other time I'll be able to come to Korea and meet everybody. 스텔스의 상징이 일단 붉은 페이스가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데 비거리와 관용성에 대한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경쾌해졌다는 느낌. 유일한 선수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핀량이 많은 선수 중 한 명인데 이번에 무게가 재배치되면서 조금 탄도도 많이 낮아지고 공 스피드도 많이 빨라진 것 같아서 약간 타구공도 좀 더 소프트해지고 이제 타구공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묵직하게 잘 맞는 느낌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스텔스2 쓰고도 이제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일러메이드 본 행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스텔스2 헤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크라운 자체가 무광에서 유광으로 해서 조금 더 세련미가 있고요.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포즈드링 자체가 레드 컬러가 돼 있고 깔맞춤 같은 느낌이 더 들었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스텔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빨간 링 T 라인이 없지만 일반 HD 모델하고 스텔스2 모델은 이런 링 자체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 느낌이 있고 헤드 자체가 약간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어드레스 좀 편한 느낌이 많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시타를 해보면 카본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또 빠졌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스피드가 나오면 비거리가 또 늘겠죠. 거기에 관용성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더 멀리 더 똑바로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로 될 드라이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텔스 1만큼 2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메이드 런칭 현장에서 염채불TV였습니다. 안녕.